다음 순서는요, 우리 연합회님 기대하셨죠? 네. 기대하셨죠? 오늘 모실 분은요, 저 사진 속에 굉장히 잘생긴 분이 계시죠, 그죠?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탤런트 같으시죠, 그죠?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22기 졸업생인데, 7기 선배님이시고요. 여기, 그 책에 보면은 밑에 사진이 나오죠? 따라하는 기술 창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김진수 위원님이시고요. 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약간 페이지가 넘어가네. 네, 방송 제목 제가 이 책에서 따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술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김진수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7기고 31기에 다시 재입소해가지고 다시 교육을 받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연합회님, 이제 마음에 드세요? 이제 얼굴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셨죠? 그죠? 와, 또 이런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하여튼 나만 안 나오면 다 좋아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11개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김지수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협회에서 재미있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일단 이야기할 내용은 주제는 기술 창업이란 거니까요. 일단 김지수 위원님께 기술 창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기술 창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기술 R&D라고 하는 기술 과제들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기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를 갖다 잘 만든다. 자기가 내가 만든 떡볶이를 갖다 남들이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술이 있는 겁니다. 어렵게 학교에서 터크를 갖다 인정받고, 뭐, 이제 장인으로 증을 갖다 자격증을 발급받고 하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저 사람 저 뭔가 다르다, 특별하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갖다 기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이라고 그러고,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술을 가지고 제대로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돈을 벌수 있도록 저 투자자라든지 정보기관으로 사업을 갖다 해가지고 그 기술로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술 창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아, 진짜 연합회님 너무해. 그럼 질문을 계속 하시던가, 연합회님. 기술 창업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특별히 와서 인정받는 기술이 아니고, 근데 왜 사진하고 틀리냐고 물어보신대요? 저 사진은 조명을 갖다 많이 받은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2년 전에 찍은 사진이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네. 이 책은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인 건가요? 네, 지금 이북으로 해가지고 교보서적이나 그쪽 알라딘 같은 데서 팔리고 있습니다.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알라딘에서 5천원에 팔리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자신의 기술만 있으면 남들과 다른 좀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가 보죠, 이 책은?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도 창업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는 한 6번 창업을 하고 떨어졌고, 다시 또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창업하셨다고요? 네. 7.8기에 도전하고 계시나 보다. 네, 7번 딱 채워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창업받던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계속 IT 쪽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갖다 해왔었기 때문에 항상 이때까지 계속 전부 다 IT 쪽에 소프트웨어, 특히나 빅데이터 쪽 관련된 부분을 최근 7년 동안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갖다가 가지고 했습니다. 개발자 출신인가 봐요. 네, 개발자 출신입니다. 개발자 출신입니다. 아, 빅데이터 쪽 생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4차 산업의 그 키워드 중 하나가 빅데이터잖아요. 네.
여기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빅데이터를 한마디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그 빅데이터는 우린 항상